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는 전고점을 넘어서 47만 8천 원까지 올라주는 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자, 제가 포스코 홀딩스를 홍주식에서 얘기한 것은 이미 3월 달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포스코 홀딩스를 이제 영상에서 거의 매일입니다. 이것도. 예, 에코프로도 매일 찍고 포스코 홀딩스도 거의 매일 찍어서 지금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계속 찍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딱 포착하면은 눈치를 딱 까셔야 돼요. 아, 저거 가는 애구나. 예. 그거 포착하신 분이, 예,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예. 자, 40만원 간다, 뭐, 이제 30 얼마다, 계속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지가 벌써 이제, 며칠 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38만원대 이랬어요. 네. 근데 지금 어디에요? 48만원입니다. 끝내주죠. 예. 갈 때가 딱 되는 것을 포착하면은, 네, 홍준식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그 VIP 회원님들이 보는, 이 내일의 기법주 영상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6월 12일 날 포스코 홀딩스를 갖다가 38만원에 매수의 짤이다 하고선 딱 찍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8만원이 그때가 최저점입니다. 6월 12일 날 이후에 최저점은요. 6월 12일 날이 요날이에요. 요날 이후에 최저점이 바로 요날인데, 이때인데, 이때가 37만 9천원입니다. 38만원을 정확하게 찍어드렸죠. 38만원에 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쭉, 예, 엄청난 지금 수익 랠리가 나오고 있다. 제가 이때부터였죠. 이때부터 계속 한 달 동안 간다.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는 건요. 예. 요렇게 박스권 만들 수 있는 것은 세력이 아니면은 만들기 힘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항상 이런 우량주들은 아주 장대 양봉으로 급등은 안 하지만은 계속해서 꾸준히 이평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포스코 홀딩스는 한 번씩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자, 이렇게 5일선, 11선, 20일선 같이 단기 이평선이 정별을 이룹니다. 자, 지금 너무너무 이쁘게 50, 20, 60, 120 완전 정별을 이루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50만원 돌파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50만원을 또 한번 저항선을 삼고 있죠. 심리적인 저항선이니까 여기서는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정이 나온다 가지고 뚝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5일선과 이격이 지금, 5일선이 여기 있어요. 43만 5천원에 5일선이 지금 있어요. 근데 주가는 47만 8천원이에요. 종가가. 그러면 이 이격이 이만큼이나 벌어져 있다는 얘기야. 이만큼이나. 이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는 게, 주가는 더 이상 안 가고 옆으로 횡보를 하더라도 이평선은 이제 5일선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5일선하고 만나요. 만나면은 그때부터 또 반등이 나와요. 그 다음에 5일선하고 반등을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 또 누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기 11선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11선이 올라오면서 5일선 타고 가다가 이격이 좁아지면 11선을 타고 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21선에서 또 반등이 나와요. 이런 패턴을 가지고 간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가 너무 이쁘게 가고 있죠. 너무 이쁘게 가다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5일선 타고 11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은 포스코 홀딩스의 기준선은 뭐예요? 11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입장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야겠어요? 11선에서 눌림이 왔을 때, 11선에서 조정이 왔을 때가 바로 또 한 번 반등의 타이밍이 된다. 요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신호탄입니다. 자, 이때도 신호탄이 나오고 나서 올라갔고, 이때도 신호탄이 나오고 나서 올라갔어요. 항상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신호탄이 나오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갈 수 있는 상승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지금 요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가면 다음 차례는 이제 누가 갑니까? 포스코 퓨처엠. 퓨처엠이 또 한 번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슬슬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가고 포스코 퓨처엠이 가니까 뭐가 또 가고 있어요?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 랠리를 펼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러한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선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기서 종목을 선정하는
그 비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도 지금 차트에도 여러분들이 초보자도 무조건 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란띠, 요 노란띠가 나오는 것을 설정을 해두는 것이 기본이다, 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요 노란띠는요, 노란띠는 세력이 입성한 것을 나타내도록 제가 차트에다가 이렇게 설정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란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노란띠가 나오면은 이후에 조정이 나와서 눌림이 나오면은 네,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왜냐? 요 노란띠는 강력한 세력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도 이때부터 노란띠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러다가 최근에 요 노란띠가 다시 나오면서 중심선의 부근에 와서 홍주식 홍스 에듀에서도 요날 요때였어요. 예, 24,200원 이하 중심선이에요. 요 양봉나고 다음날 은봉에 사라고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자, 7월 5일날 딱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도 미래나노텍도 그랬어요. 미래나노텍도 24,200원 이하네요. 요것도 딱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노란띠가 계속 나오죠. 이렇게 요 노란띠가 나왔던 애가 중심선 부근에 와서 쌍바닥을 만드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급등 전에 야, 요것은 지금 중심선에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선 횡보하고 있구나. 바로 요런 은봉의 자리가 저점에서 타이밍이다. 그래서 딱 그 자리에서 이렇게 타점을 드리니까 오늘 무식하게 또 많이 올라갔는데 예, 한 주도 팔지 말라 그랬어요. 다음번 노란띠가 나올 때까지 한번 급등을 기대해 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노란띠 설정하는 것을 제가 딱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 요거 초보자도 다른 거 설정할 거 없습니다. 일단 종목을 어떻게 할지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노란띠 설정하는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요것을 꼭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요 노란띠 유튜브에는 다운받는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 분 한 분께 일일이 보내드립니다.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노란띠라고만 딱 써가지고선 문자에다 써서 보내주시면 요 노란띠 설정하는 것을 보여드리는데 특히 초보자분들이요, 요거 꼭 설정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트를 보시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시고 요거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2분만 딱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대충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고 감이 옵니다. 아주 쉽게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예, 초보자분들 꼭 설정하셔서 노란띠 나오는 종목을 딱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